오늘 오전 KT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전국의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혜라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통신 먹통 상황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복구가 완료됐나요? 네, 오늘 오전 11시경부터 전국 KT 유무선 인터넷망에 장애가 발생해서 약 1시간가량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KT 인터넷 오류로 SK 브로드밴드와 LG U+에 일시적으로 트래픽이 몰리면서 인터넷 지연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KT는 검색부터 증권 거래 시스템, IPTV 이용 등 인터넷 전반에 걸쳐 서비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전화통화도 할 수 없었는데요. 사태가 점심시간대와 맞물려서 자영업자들은 가게 포스기를 가동할 수 없었고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도 현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경우 결제를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불분명한 원인 파악으로도 원성을 샀는데요. 회사 측은 이번 사태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것이란 입장을 번복하고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한다고 재차 공지했습니다. 현재는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이 나서서 피해 규모와 상세한 원인 파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는 사태 발생에 즉각 조치에 나섰지만 일부 지역은 서비스 정상화가 지연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KT는 2018년 11월 아현지사 통신고 화재로 한 차례 통신 대란이 벌어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태가 재현된 것 같다는 일부 이용자들의 불만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향후 재발 방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KT가 오늘 AI 사업과 관련한 전략을 공개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KT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컨택트 센터 사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AI 컨택트 센터는 기존 고객 센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KT는 오늘 이 사업의 핵심이 될 AI 능동 복합 대화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고객의 요청사항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 기술이고요. 음성인식 90%, 대화 이해 85%로 정확도를 높인 점이 특징입니다. KT 고객센터에 이 기술을 우선 적용했는데 이를 통해 10건 중 7건의 상담을 완벽히 처리했다는 설명입니다. 단순 응대뿐 아니라 모든 업무 처리 과정에 AI 기술을 적용한 건 첫 사례라면서 재난 안전 같은 공공 분야까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소형 고객센터 서비스인 AI 통화 비서도 공개했는데요. 고객센터를 따로 갖추기 힘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겁니다. 고객이 매장으로 전화를 하면 사전에 지정한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돼 AI가 예약 주문 등 요청에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KT는 AI 컨택트 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2025년 5천억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향후 AI 기술에 3년간 1조 원대 투자, 인력 2천여 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